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마늘 소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친숙한 마늘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은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매일 마늘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늘을 건강을 위해 더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흑마늘즙도 대표적인 자양강장제로 유명하고요.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로 많이 나가는 포스턴G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카스나 구론산 같은 경우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강제로 각성 효과를 가져오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 민감성 체질이라 조금만 먹어도 잠을 못 자니 피로회복이 되지도 않고 안절부절, 심장 두근두근 이런 부작용만 강하게 옵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포스턴G의 성분을 보면 벤포티아민을 기본으로 해서 마늘 X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늘 자체가 이렇게 피로회복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늘은 심혈관계에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많은 논문들이 마늘이 고지혈증을 포함하여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늘이 고지혈증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먹고 있는 고지혈증 약의 작용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빨간 박스의 HMG-CoA 부분이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 약이 작용하는 부위인데 마늘이 이 부분에 작용하여 고지혈증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콜레스테롤 부분에도 이미 마늘이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이미 밝혀진 내용이라는 거죠. 또 숙성된 마늘과 관련된 이 논문을 보면 마늘 자체가 에이스라는 효소에 영향을 주며 NO 생산에 영향을 주는데 이 또한 고혈압 약들과 작용하는 부분이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NO 생성과 관련된 부분은 비아그라의 메커니즘과 거의 같기 때문에 발기력과 관련하여 정력에도 마늘이 좋다는 속설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리인이라는 물질은 알리네이저와 반응하면 알리신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통마늘 전체에는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바깥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를 보면 알리네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늘을 빻아버리고 분쇄해버리면 두 개가 만나서 반응하며 우리한테 더 좋은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알린보다 알리신이 되면 더 효능이 좋기 때문에 통마늘 먹는 것보다는 마늘을 자르고 빻고 갈고 어찌됐든 마늘의 형체를 띄고 있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효능 효과들, 이들 논문에 사용된 마늘 영양제들을 보면 숙성마늘 추출물인 큐릭과 마늘의 알리신이 정량화된 영양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영양제로 드시려면 이렇게 숙성마늘 추출로 된 영양제 그리고 알리신이 이렇게 정량화된 것들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량화되지 못한 마늘을 먹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먹고자 하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숙성된 마늘 추출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이렇게 4알씩 알리신이 정량화된 영양제로 하루 최대 3알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정량화된 녀석들도 이렇게 꽤나 많이 먹어야 하니 정량화되지 못한 영양제들은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추천드리기가 난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들을 보면 S로 표기된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 화합물은 해독 과정의 글루타치온, 재료가 되는데 밀크시슬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황 때문에 냄새가 나고 속이 쓰리니 꼭 식사 중간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황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일주일에서 2주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드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황 때문에 속 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식사와 동시에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위가 정말로 약하다면 위에서는 안 녹고 장에서 녹는 장용종으로 된 마늘 제품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황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얼굴 화끈거림이나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용량보다 적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늘이 익숙해지더라도 피로 회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로가 풀려서 잠을 못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약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건강에 꽤나 유익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마늘을 조금이라도 더 드시는 노력도 꽤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